국방이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실질로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만 하면서 소리는 요란한데 내용이 없다면 정말로 문제겠지요. 예, 맞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네, 뭐 단순한 질문에 예.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삼축체제 부활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안을 보니까 삼축체계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이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말로는 삼축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신규 예산으로 거의 편성되지 않는 거는 이것도 역시 말로만 한 거 아닙니까? 삼축체계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5조 이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규 사업을 예,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여태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맞죠?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선행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이 말씀드리는 건데 뭐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결론만 말씀하세요. 예.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신규 사업이 지금 사업 타당 조사해서 아직 최종 편성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추가할 현재 예산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는 건 팩트 아닙니까? 현재는 늘었지만은 연말까지 제가 물어보면 현재 그렇다 해요. 네. 왜 딴 얘기를 하십니까? 네. 연말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질문에 답을 하세요. 이 얘기하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소모했습니까?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잖아요. 추가하게 될 겁니다. 네. 정말 자꾸 네. 이러실 겁니까?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맞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삼축체제는 말은 많이 하는데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 결국 깡통 안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포함시키려면 저도 절차를 위반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중입니다. 예. 질문 중이네. 예, 그 이재명 위원님께서 삼축체계에 대한 신규 사업 반영이 됐느냐라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그 못하고 있던데 반영이 됐다 뭐 검토한다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이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삼축체계에 대한 신규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걸 지적하는데 왜 자꾸 그 검토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FX 2차 사업이 내년도 23년 예산에 국회로 넘어간 예산에 신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행 연구가 10월 아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23년 예산에 현재는 안 들어 있지만 그렇죠 안 들어 있는데 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제가 답변 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 남은 기간 동안 포함을 시키도록 협조를 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예산이 넘어왔는데 뭘 또 협조를 구합니까? 이미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국방 전력을 운영합니까? 두 번째 아직 기회는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는 진짜 장관님이 위증할까 봐 불안불안해요 지금. 여기는 정인선서까지 했는데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